내가 있잖아 지금 과자를 사왔는데 과자가 진짜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아. 과자가 엄청 커. 그래? 우와, 그럼 나도 같이 먹자. 그래 내가 과자 있는 이 큰 과자를 보니까 여기에 많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래. 어어 뭐야? 과자는 엄청 큰데 과자 봉지만 큰 거였잖아. 그러네. 과자 봉지만큼 과자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잖아.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봉지는 빵빵한데 말이야. 왜 과자는 별로 없는 거냐고. 헤헤. 그래. 우리 레미 박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래. 레미 박사님 나와주세요. 짜잔. 우리 실험대장 친구들 잘 있었나요? 오늘 또 펄이랑 핑크가 어떤 일로 우리 레미 박사님을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의 신기한 실험들을 책임져줄 닥터 레미야! 자, 우리 펄이랑 핑크를 보니까요 과자 봉지는 너무 큰데 들어있는 과자가 별로 없어서 실망이야. 사실 레미 박사님도 항상 그게 궁금했어. 왜? 과자는 양이 더 작은가? 알아볼까요? 엄청 궁금했어. 그 사실을 발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짜잔! 짜잔! 과자다! 과자. 이렇게 맛있는 과자는 볼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죠? 되게 귀엽다, 프링크야. 너랑 똑같이 생긴 과자야.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니? 자,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다고 직접 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과자들이 있고요. 자, 과자 봉지예요. 맛있는 과자, 맛있는 과자. 바삭바삭바삭 맛있는 프링크 쿠키. 자, 이렇게 과자 모양을 넣은 다음에요 이렇게 문을 닫아주세요. 문을 닫아주시고 근데 이렇게 팔면 되지 왜 이렇게 안 팔려요? 이렇게 팔면 되죠. 그 다음에 불어줄게요. 풍선 불듯이. 빵빵해졌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여기 있는 과자들이 빵빵하게 들어갔어요. 실제 우리 친구들도요, 여기에 과자를 직접 과자를 넣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과자가 신선하게 눅눅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과자 봉지는 안에는 요만큼밖에 없으면서 왜 과자 봉지는 이렇게 퉁퉁한 것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 봉지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이 공기 안에는 거의 질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소라고 공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체,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요, 이 기체는 이 질소는요 음식을 신선하게 보존해줘요. 공기가 이렇게 질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공기 중에 그냥 삑 하고 나눠주는 과자들 보면요 바깥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과자의 어떤 바삭바삭함이 다 사라져가지고 눅눅해요. 과자가 그렇게 눅눅해서 되겠니? 과자가 너무 눅눅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신선하게 보존해주는 것을 우리 질소, 질소라고 해요. 내용물이 부서지지 않게끔 도와주고요. 또 내용물이 너무 눅눅해지지 않도록 신선함을 보존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질소가 있어가지고 내가 속았다. 과자는 사실 그만큼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과자의 양도 과자의 양이지만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이 과자 포장지 안에 우리 친구들 이해됐나요? 이해 없으면 눅눅한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자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소는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공기는 대체 이 질소 외에 어떠한 기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산소! 바로 우리 나무나 좋은 식물에게서도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좋은 공기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 숨을 쉴 때 이 좋은 산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요, 아르곤이라고 하는 또 기체도 있어요.
부딪히면서 머리나 몸이 심하게 다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에 붕 타고 하다가 퉁 부딪혔을 때 에어백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넘어져 버리거나 부딪혀서 아프게 될 텐데 에어백이 있으므로 내 몸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비료도 우리 친구들이 비료가 건강하고 신선한 상태로 식물들을 잘 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소 비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질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과자 봉지가 왜 뚱뚱하고 큰지 알았으니까 속지 마시고요. 아, 나는 신선하고 맛있는 과자를 이 질소 때문에 먹게 되었어. 친구들에게도 재미있는 이 질소 이야기 나누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가스니까 다음에도 더 즐거운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 걸 준비하면서 안녕!